안녕하세요. 온갖차 유재민 기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되는데요. 봄하면 빠질 수 없는 것, 봄캐롤, 그리고 벚꽃이죠.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는 서울 기준으로 4월 3일인데요. 봄캐롤을 틀어놓고 벚꽃이 만개한 도로를 달리는 기분, 정말 좋죠. 물론 조수석에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렇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벚꽃 드라이브, 여기에 뚜껑까지 열고 달린다면 금상첨화겠죠. 뚜껑을 열 수 있는데 안 여는 거랑 뚜껑을 애초에 못 여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오픈카 탑5입니다 경행수입이나 직수입 차량은 고려하지 않고 제조사가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 중인 차량만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5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5위 C200 카브리올레. 벤츠 C200 카브리올레가 5위를 차지했는데요.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신형 C클래스부터는 더 이상 쿠페 그리고 컨버터블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신형 C클래스인 W206 모델부터는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은 출시하지 않고 CLE라는 네이밍으로 이 클래스의 쿠페, 컨버터블 모델과 통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C200 카브리올레는 뭐냐? 네, W205 모델입니다. 단종 아니냐고요? 네, 놀랍게도 아직 판매 중입니다. C200 카브리올레는 2.0 터보 엔진을 탑재, 초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0.6kg 포스미터를 발휘하고요. 가격은 7,280만원입니다. 4위, BMW G4 S드라이브 20i. BMW G4 S드라이브 2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289라는 코드네임을 가진 2세대 모델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2016년에 생산이 중단되며 G4라는 모델 자체가 단종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던 와중에 2019년에 F바디를 건너뛴 채 G바디 3세대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요타와 공동 개발을 하여 GR 스프라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한다는 점인데요. G4에서 토요타의 향기가 느껴진다기보단 GR 스프라에서 BMW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며칠 전인 3월 10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G4 S드라이브 20i M스포츠 패키지 모델은 2.0 터보 엔진을 장착,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 토크 32.6kg 포스미터를 발휘하고요. 가격은 7,250만원입니다. 누가 봐도 스포츠카처럼 생긴 날렵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G4는 디자인이 중요한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3위 BMW 420i 컨버터블. 4위에 이어 3위 역시 BMW 모델인데요. 작년 9월에 G바디 2세대로 돌아온 BMW 420i 컨버터블 M스포츠입니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디자인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뉴트리아를 닮아 못생겼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도 사실 사진으로 접했을 때는 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실물로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괴상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420i 컨버터블 M스포츠 모델은 2.0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184마력, 최대 토크 30.6kg 포스미터를 발휘하며 가격은 6,770만원입니다. 2위 머스탱 컨버터블. 미국 머슬카의 자존심, 미국 머슬카를 대표하는 차 라고 하면 포드의 머스탱 그리고 쉐보레의 카마로가 떠오르죠. 머스탱은 2.3L 터보와 5.0L 자유늡기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각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이 있는데요. 이 중 2.3L 에코부스트 프리미엄 컨버터블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차들이 대부분 200마력에 근접해 출력이 조금 아쉬웠다면 머스탱은 다른데요. 2.3L 터보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출력 291마력, 최대 토크 44.9kg 포스미터라는 꽤 높은 출력을 보여주며 가격은 5,665만원입니다. 부락부락 근육질 디자인에 컨버터블, 그리고 저렴한 가격까지 오픈카 구매를 고민 중인 분들이 고려해보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1위 미니 컨버터블. 아마 이번 영상의 주제를 보자마자 이 차를 떠올리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바로 미니 컨버터블이죠. 쿠퍼 S 컨버터블 T1이 대망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미니를 타는 사람은 다른 미니로 기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니아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니에 빠지면 미니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미니 컨버터블 쿠퍼 S T1은 2.0 터보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 141마력, 최대 토크 28.55kg 포스미터를 발휘하며 가격은 4,980만원입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오픈카입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전부 만나보았는데요. 5위부터 1위 모두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었죠. 국산차에서는 이런 오픈카 모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아의 엘란, GM대우의 G2X, 그리고 쌍용의 칼리스타 같은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들 모두 얼마 판매되지 않고 단종이 되었습니다. 또한 순수 국산차라고 말할 수 없는 모델들이었는데요. 제네시스가 브랜드 최초의 컨버터블 컨셉트카, 제네시스 X 컨버터블 컨셉트를 선보였죠. 이 차가 정식 출시되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오픈카가 됩니다. 제네시스 X 컨버터블을 필두로 국내에서도 이런 다양한 차종들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